데이트리그 출발합니다. 구경제 7경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정경제 발주도 늦었고 동남이네라는 마트한테 방해받고 막말 보냈어. 7번만 파이널 세븐을 노립니다. 자, 2번만 부산 특별히 짱복치. 7번 2번 7번 2번 그리고 12번 트로피 웨어. 7번 파이널 세븐 안쪽에 있었던 말들을 모두 따라잡고 앞섭니다. 송경윤 기수 7번 파이널 세븐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오경주. 수요경은 아천 오경주입니다. 자, 직전 경주 외곽을 잠깐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9번만 태평 내전입니다. 이놈을 장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으로 한 방 때리면 자, 이거 모래만 피해서 터진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6번만 영웅자리는 장복식 9번 6번 9번 6번 그리고 7번 9번 태평 레전드가 단독 선두로 올라서면서 9번 태평 레전드 11번 안영기쁨 바깥쪽에서는 7번 거생강호 그리고 6번 영웅자령도 추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9번 태평 레전드 이동하기 경주리 1110m 투익을 마쳐줘 3경주 투익을 마쳐줘 3경주입니다. 자, 오늘 체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완장으로 노리려고 했던 마필인데 대가리 놓습니다. 10번만 박성광의 고출력의 추입. 자, 쌍복식 대가리 놓고 쌍복식 10번 7번 10번 7번 주력의 3번 쌍복식 10번 7번 10번 7번 주력의 3번 선두는 7번 일품성의 단독 선두에 2위권 10번 고출력 안쪽 3번 비천두회가 근소합니다. 10번 3번 두 발의 2위권 선두는 7번 7번 10번 3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구경주 8번 나노메타 그리고 안쪽에서는 5번 명성축제 이 두 마리가 선두권 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5번 명성축제 그리고 8번 나노메타 이 두 마리가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5번 명성축제 정우지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했고 그 뒤를 8번 나노메타가 따랐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6경주 토요경마 아천 6경주입니다. 대가리는 있습니다. 6번마 리얼길. 자, 이번 경주 6번마 리얼길 쌍복 대가리로 놓고 주력으로 때리는 한방 외곽에서 갈고 천행 나갈 수 있는 9번만 라운 이클립스의 한방입니다. 쌍복식 6번 9번 6번 9번 주력의 11번 2위는 9번 라운 이클립스 6번 리얼딜 격차를 이미 크게 벌려놨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라운 이클립스 바깥쪽에서는 11번 오스틴 리더가 힘을 내면서 6번 리얼딜 9번 라운 이클립스 11번 오스틴 리더까지 경주를 800m 토요경 마치죠. 1경주 토요경마 제주 1경주입니다. 자, 10번마 새벽대로가 걸음이 늘었죠. 10번마 새벽대로를 놓고 공략을 합니다. 5번 말려오라 10번 대가리에 5번 10번 대가리에 5번 10번 6번 선두 10번 새벽대로가 큰 격차로 굳히면서 10번 5번 6번 10번 5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4경주 10m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교차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7번, 9번 백길이 맞고는 사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달러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는 자 바로 2번만 남조로가 직전경주 시종일강 외곽을 돌면서 전개가 불리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짱복식 2번 대가리에 9번 짱복식 2번 대가리에 9번 3-4-2-3도 칠합니다. 선두는 2번 남조로가 잡고 있고 9번 용담챔프 2로 3번이 3위까지 2번 9번 3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